8월 8일 목요일 목을 게스트하우스입니다. 그런트 게스트하우스인데 여기도 경치가 너무 좋아요. 신발을 벗고 조금 이제 거실. 조금 주방, 조금 샤워실, 전자레인지랑 냉장고랑 다 있습니다. 저의 방은 2층. 5번 방이고, 방, 침대, 방이 작지만, 위치가 좋아서 경치가 너무 좋네. 오늘의 저녁 메뉴는 볶음밥입니다. 마늘과 계란, 이제 소시지를 넣어서 맛있게 볶았습니다. 야외에서 저녁을 즐기고 있습니다. 아침에 양이 울길래 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두 마리는 철조망 밖으로 나왔는데 한 마리가 이제 못 나와서 이산가족이 됐어요. 그래서 계속 같이 울면서 있네요. 도와주고 싶은데 오늘 묵었던 숙소인데 너무 아늑하고 괜찮았습니다.